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상파 시청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방송 기준으로 볼 때,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죠. 자, 1위가 내눈의 콩깍지고요. KBS 1TV 16.4%, 2위가 태양의 신부 KBS 2TV 13.5%, 3위가 모범택시 시즌 2 SBS 12.1%, 4위가 KBS 9시 뉴스 8.4%, 5위가 KBS 1 인간극장 7.7%, 그다음에 6위가 나 혼자 산다 MBC 7.3%, 7위가 6시 내 고향 KBS 6.7%, 8위가 아침마당 KBS 6.5%, 9위가 궁금한 이야기 Y SBS 5.6%, 10위가 마녀게임 MBC 5.3%, 10위가 KBS 뉴스 7 5.3%, 12위가 KBS 뉴스광장 2부 있죠. 이게 이제 5.1%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펀스토랑이 4.4%로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닝와이드까지 있습니다. 주간 시청률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주간 시청률로 삼남매가 용감하기가 상당히 시청률 높죠. 26.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에 콩깍지 1박 2일은 시즌4가 10.1%, 법전이 SBS 11.3%, 미운 오리 새끼가 12.1% 나오죠. 불의 명곡 8.2%, 인간극장 8.1%,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SBS도 6.5%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 시청률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역대 시청률은 하나뿐인 내 편, 주몽이 이제 가장 높죠. 49.7%, 하나뿐인 내편 49.4%, 제빵한 김탁구 49.3%, 왕관의 식구들 48.3%, 그다음 내딸 소영이 47.6%, 넝쿨째 굴러온 당신 45.3%, 찬란한 유산 45.2%, 황금빛 내 인생 45.1%, 하늘이 쉬어 44.9%, 소문난 칠공주 44.4%, 미우나 고우나 뭐 솔약고개 집 아들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로 한번 보도록 하죠. 드라마를 보면 주몽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소문난 실공주까지 있습니다. 예능을 이렇게 보면 해피 선데이가 그30% 상당한 시청률이죠. 그다음에 무한도전도 28.9%까지 갔고요. 개그 콘서트 27.9%. 일요일 좋다 이렇게 쭉 나오죠. 케바키도 예전에 상당히 인기 많았죠. 그리고 황금오장 2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률을 여러분 또 알아두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이런 시청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그 어떤 프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시청률은 여기 나오죠. 보통 과학사전에서는 프로그램 레이팅, 뷰어 레이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는 파퓰러 프로그램, 시청률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 프로는 더탑 레이티드 TV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청률이라면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나오죠. 시청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률을 여러분이 두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셨고요.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